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33살의 리동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중국의 여배우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편의 드라마의 대부분 주연으로 출연한 그녀는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함께 열연을 펼쳤지만 지독히도 뜨지 못한 불운의 아이콘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팬이 그녀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나 봅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제가 차가운 체질이라 인기를 못 얻나 봐요 하며 체념하듯 답을 한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듯 올해 1월 14일 중국 CCTV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광표가 크게 히트하면서 이 드라마에 출연한 리동 역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마침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리동의 뒤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식 스타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리동은 과거 한국의 대형 기획사의 캐스팅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한국풍 스타일은 양국 관계가 경직되면서 요즘에는 이를 곱게만 보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과하면 지나치게 한국을 따라한다는 말로 불쾌감을 표합니다. 중국 여배우 백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13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에서 연습생이 되기로 결심. 2012년 상하이에서 열린 SM 해외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아쉽게 떨어지고 맙니다. 독학한 한국어가 수준급인 백록은 평소에도 한국 스타일을 고수하며 지금도 열연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한국 스타일의 미녀 백록 3년 동안 7번의 여주인공을 맡았는데 왜 뜨지 못할까? 라는 독설을 내뱉으며 그 앞에 한국 스타일을 붙이는 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 스타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 관여동 역시 과거 한 방송 프로에서 한국식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본 중국의 왕이뉴스는 한국 스타일의 교복을 입고 청순미를 뽐내는 관여동에게 중국 팬들은 중국 교복도 입어보라는 편지를 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10일 소우닷컴은 권여동이 금계장 시상식에서 입고 나온 옷이 한국 여배우 세련의 복장과 비교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권여동이 40대 중반에 가게 여사장이 입을 법한 패션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며 자신의 외모적 장점인 긴 하체를 살리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옷이 너무 타이트해 상체가 너무 커 보이는 이런 옷을 왜 입고 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런 옷은 공리 같은 여배우에게나 어울릴 법하다고 혹평을 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은 서른 같은 경우 라인을 잘 살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귀엽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 만든다고 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바라보면 권여동이 둥그란 모습이라면 서른은 가늘고 여린 선녀 같은 인상을 주기에 이번에 권여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의 스타일리스트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유창한 한국어까지 구사하는 대표적인 한국풍 여배우로 평가받는 조로사 역시 요즘 연일 장원영의 화장법과 스타일을 따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왕이는 조로사의 얼굴에서 한국의 가수 장원영의 얼굴이 보여 보는 이들을 난감하게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조로사가 장원영의 화장법과 스타일 그리고 각종 손동작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비난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며 도대체 한국풍 화장법과 스타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중국의 여배우들이 모방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스타일을 따라한다는 비난의 범주에서 중국의 아나운서들도 자유로울 수 없나 봅니다. 1983년부터 CCTV가 음력설을 경축하는 기념으로 설 전날 밤 8시부터 4시간 동안 방영되는 버라이어티 쇼 춘화는 68개 언어로 170개국 이상에 생방송되며 대략 12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이 40%를 웃돌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관람한 TV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프로입니다. 이런 중량감 때문에 올해는 누가 MC를 맡는지 이 또한 중국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보통 현직 아나운서들로 남녀 3팀이 구성되는데 그런데 올해 춘란을 진행한 3명의 여자 MC들이 지나치게 한국 스타일로 꾸몄다며 지금까지도 중국 내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월 21일 왕이의 춘란 프로그램의 아나운서들이 왜 전부 한국 스타일로 꾸몄는가 라는 보도부터
한류를 따라하는 여자 아나운서 3명은 필요 없다. 우리는 중국풍의 스타일을 원한다는 각종 기사들까지.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일까요? 먼저 남경예술대학을 졸업한 34살의 롱양은 중국 CCTV의 경제 프로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춘란의 MC를 맡았습니다. 168cm에 47kg으로 지나치게 마른 체구 때문에 한국의 여자 아이돌이 생각나며 중국인들의 선호하는 우아함과 안정감을 선보이는 MC와는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여기에 옅은 화장으로 청순미를 뽐내는 것도 한국 여배우들 같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롱량의 코모습이 과거와 다르다며 한국에서 의학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며 전체적으로 보이는 기풍이 지나치게 한국 스타일이라는 다소 황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자 MC들 가운데 외모로는 가장 아름답다는 올해 30살의 마 판슈는 아나운서들의 요람인 중국 선매대학 출신으로 CCTV에서 축구 방송을 주로 진행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판슈 역시 얼굴에 의학의 힘을 빌린 티가 너무 난다는 이유로 춘완 MC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밝고 화사하지만 지나친 한국식 화장법에 의상 역시 한국식 색채가 너무 난다는 이유로 장엄한 분위기에 춘란 불화하는 거리가 멀고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이미지가 풍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뭘 해도 비난을 한다고 봐야겠죠. 누가 들으면 춘란이라는 프로그램이 중국의 추석 취임식인 줄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처음 춘란의 얼굴을 선보인 29살의 왕자닝은 CCTV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왕자닝은 유일하게 성형 의혹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단발을 중국인들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화장법은 물론이고 옷차림이나 단발이 마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장중함을 선보여야 할 춘완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게다가 처음 MC를 맡아 앞에 두 MC들과 비교하면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는 예전에 그 단정하고 당당한 중국풍 스타일의 얼굴들이 좋아. 한국식 스타일 필요 없다고. 언론에서 말한 왕자닝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생각난다는 의견에 완전 동감. 롱량은 딱 보면 한국 여자 아이돌 그룹이 생각나서 더 보기가 좀 그래. 올해 춘완은 죄다 한국 사람들 같은 스타일밖에 없어. 위풍당당한 중국의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요즘 춘완의 여자 MC들은 전부 한국 스타일이네. 과거 춘완의 MC들이 그립다. 미인이라 할 수 없는 전부 성형한 사람들 뿐. 한류가 우리들의 심리관에 영향을 미쳐서 저런 형의 얼굴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예전 중국 미인들은 트렌드하다고 여기지 않게 된 것이지. 연예인들의 미의 기준이 전부 한국식을 따르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MC들도 예외는 아니겠지. 춘완을 맡았던 주도 같은 자연 미인을 향후 10년 안에 뛰어넘을 MC가 없을 듯. 중국이 만든 미인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만들었군. 이 세 명의 MC들에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식 스타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의 여자 아나운서들이 풀메이크업에 고전적인 정장이나 치파오를 입는 모습에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앞에 MC들은 많이 어색한가 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중국이 나은 미인, 불리하면 한국 탓, 자칭 대국이라 하기엔 너무 낯간지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